오늘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주 날씨도 좋고 옛날 시에 그 17세기 국어사전의 온라인 편찬 연구 결과발표에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. 그래서 우리 김범성 교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사이트를 보내주셔가지고요. 저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검색을 뭘 할까 하다가 가장 쉬운 표현, 그래서 가다라고 한번 제가 쳐봤어요.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되나? 좀 궁금하기도 했더니 바로 그 영담석 작가의 3대 그 소설의 문구가 딱 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진짜 대단한 작업을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셨구나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신 뭐다 아시겠지만 17세기 국어사전이 1995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26년 만에 이참 방대한 작업을 하신 이 김병성 교수님 그리고 이근식 교수님 그리고 임준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먼저 아까 그 소개하시느라 본인은 박수를 못 받으셨는데 연구 그 하시느라고 애수심분단하게 먼저 박수를 먼저 보내주십시오. 그럼 이제 순서에 의해서 먼저 그 연구 책임을 맡으신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병성 교수님께 나오셔가지고 그 17세기 국어사전 온라인판 연구의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